자, 명제 역과 대어입니다. P명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이라는 거는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P명 Q이다였어. 맞지? 화살별로 가고 있고 P명 Q이다인데 이 역을 내, 역지사지란 말 들어봤죠? P명 Q이다.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P명 Q이다. P명 Q이다. 의 역은 Q이면 P이다입니다. 됐나요? 됐어, 봐봐.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여기에요. 잘 보세요. P이면 Q이다. 얘네들이 위치 바꾸면 Q이면 P이다 되죠. 또는 나 P이면 나 Q이다의 역은 거꾸로 위치 바꿔버리면 나 Q이면 나 P이다가 됩니다. 맞나? 이해돼요? 자, 여기에요. 자, 역은 근데 뭔지 말아놓으면 되죠. 여기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건데 일단 역은 뭔지 말아놓읍시다. 뭐 여기 뭔지는 알았다. 지금 맞지? 자, 그럼 대우는 뭐냐? 대우를 하기 전에 쌤이 교육 과정에 빠진 내용이지만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알고만 있으라고 적어줍니다. 얘들 둘의 관계는요, E라고 불러요. E. 알겠나? 얘들 둘의 관계는 뭐라 부른다? E라고 불러요.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E는 쓰지 않지만, 자, E는 뭐냐면 부정한 겁니다. P이면 Q이다를 그대로 부정하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죠. Q이면 P이다의 부정은 not Q이면 not P이다. 그대로 부정만 한 거예요. 맞죠? 역은 위치를 바꾼 거고 E는 부정만 한 거죠. 맞지? 자, 그러면 대우는 뭐냐면 이 역과 E를 같이 쓴 거예요. 자, 대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역과 E를 같이 쓴 게 뭐냐면 얘들들이 위치를 바꾸고 부정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거야. P이면 Q이다니까 위치 바꿨어? 그럼 어떻게 돼? Q이면 P이다가 되고 이거 부정하니까 나 Q이면 나 P이다가 되죠. 마찬가지로 얘들도 대우관계고 얘들도 대우관계예요. 대우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대우 쓸 수 있겠어요? 자, 예로 봅니다. 예로. 나 P이면 Q이다. 됐나? 이거 대우 쓰면 어떻게 돼요? 대우다, 대우. 대우 쓰면 얘 1로 위치 바뀌면서 부정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1로 가면서 부정하니까 나 Q가 되겠죠? 맞지? 자, 얘 1로 가면서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P가 되겠죠? 이게 대우관계라고요, 지금. 맞나? 선생님, 근데 이딴 걸 왜 합니까? 자,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대우관계는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얘가 참이야. 어? 얘가 참이라고. 그러면 얘도 참이에요. 만약에 얘가 참이래, 그럼 얘도 참이죠. 얘가 거짓이래, 그럼 얘도 거짓이에요. 얘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에요. 자, 이거 왜 그렇게 할까? 봐봐. 보세요.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뭔가 헷갈립니다, 순간적으로. 맞지? 기나마 정신 차려.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뭐 헷갈립니다. 조금 멘트가 맞지? 맞지? 근데 그거의 대우가 뭐냐면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거든. 그럼 6의 배수는 3의 배수 맞나? 맞죠? 그러면 내가 아까 금방 대우 써서 언급한 건데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는 참인 말이에요. 참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전부 다 6의 배수가 아니죠. 실제로 따지면. 맞죠? 그러니까 멘트가 꼬여있거나 명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그 대우로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겁니다. 알겠나? 이해되겠어요? 다시 대우가 중요하다 했죠. 내 역은 대충 아 이게 역이다 알고 지나가라 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다 해봐야 돼. 역은 봐봐. 역은 달라요. 이 명제가 역이면, 아니 미안, 이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은 거짓이가. 다시, 누구 흔히 얘기했던 내용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러면 그 역 쓰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죠. 맞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참과 거짓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 문제의 역을 쓰면, 그 명제의 역을 쓰면 참, 거짓이 반대로 바뀌어 나오는데 그 어떠한 명제라도 항상 같진 않아요. 그럼 다시 해볼까, 내가? 3의 배수는 7의 배수이다.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럼 다시 역으로 해볼까요? 7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거짓이죠. 맞죠? 자,
역은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다 구해야 돼요. 알겠나? 근데 유일하게 누구는? 대우는. 됐어? 대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에요. 안 구해봐도 참이라고요. 알겠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밑에 적어놨는데 뭐라 돼 있냐면 P이면 Q다. 그 대우, 나 Q이면 나 P이다는 참 거짓이 일치하다죠. 얘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었으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 근데 역은 몰라.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역은 얘가 참이었던 역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구해봐야 돼. 생각해보고 풀어야 된다고. 뭘로? 진리집합으로. 알겠어요? 내용이 이해 안 되면 진리집합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쌤이 어떠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너무 힘들어 내가. 그때는 그 대우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줘도 된다는 거죠. 왜? 일치할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그 다음 3단논법. 3단논법은 대빵 쉽습니다. 3단논법 내하고 공부해서 시험 친 놈 중에서 틀린 놈 본 적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아니 분명히 이건 뭐 쌤이 한 거지만 다른 애들도 틀린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쉽다고. 3단논법은 우리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 기억납니까? 맞나?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죠. 이게 3단논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가 바로 되는 겁니다. 됐어요? 3단논법은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풀어줄 건데 진리집합보다 쌤이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줄 건데 얘는 어려운 게 없어요. 알겠니? 문제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쌤이 얘기해 준 거 보면 대빵 쉽게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3단논법 문제 보면서 가고 문제 보면 봐도 충분히 되니까. 8번 봅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자, 일단 첫 번째 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참이죠. 자, 1번. 원래 명제는 뭐다? 참이에요. 맞나? 그러면 당연히 역은 구해봐야 되겠지만 그 대우는 100% 뭘 거예요? 참이에요. 됐나? 자, 역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역에 대한 명제를 적어볼게요. 역은 어떻게 적어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반례를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거짓을 그냥 얘기하면 되죠. 그거는 뭐 중학교 찍는 것밖에 더 되나? OX 기준인데 그러면. 거짓이라고 얘기할 거면 틀린 예를 얘기해 줘야 되죠. 반례. 자, 거짓이에요. 얘 거짓이죠. 그럼 반례는 어떻게 되냐? 반례를 적으란 말 없는데요. 그래도 적어야 돼. 그래야 너 공부가 됩니다. 이거. 반례는요. 만약에 이거예요. X가 4고요. Y가 마이너스 1. 자, 앞에 거 성립하는 게 가정. 맞죠? 이거는 성립해야 되고 뒤에 거 성립 못해야 되는 게 반례거든. 자, 두 개 대해서 2보다 크다. 맞죠? 맞지? 그렇다고 둘 다 1보다 크냐? 아니죠. 그래서 반례는 나왔어요. 얘는 거짓입니다. 역은, 자, 역과 대우로 말하라 했기 때문에 쌤 대우도 적을게요, 일단. 근데 일단 역은 뭐야? 뭐라고? 거짓입니다. 명제는 적었죠? 2번, 참, 봅니다. 대우인데, 대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오면서 부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요거예요. 요거 부정한 거죠, 실제로. 역을 한번 하고 부정하는 거니까, 맞지? 작으면 X는 1보다 작고 Y는 1보다 작다가 이거 맞아요? 맞아, 틀려요, 이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수학에서 콤마가 뭔지 압니까, 이 콤마? 여기 지금 쌤이 콤마 적었는데 뭐뭐 그리고를 콤마로 적어요. 이고. 맞나?
맞지? 내가 우리 제일 처음에 명제 배울 때 부정할 때 어떻게 했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했고, 또는은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 했거든요. 맞지? 얘 지금 그리고잖아. 맞지? 이거 부정하면 얘도 부정, 얘도 부정이지만 여기도 부정해야 돼요. 이거 또는으로 바뀝니다. 또는으로 안 적고 콤마 찍으면 그리고로 인식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틀린 명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야? 또는으로 바꿔줘야 돼. 이해됐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이거 부정하면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Y는 1보다 작다로 읽어야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당연히 얘는 내가 판별하진 않겠습니다. 왜요? 원래 명제가 참인 걸 안다면 얘도 참이니까. 됐어요? 됐나? 우리는 그래서 역과 대우는 말했고 참과 거짓은 얘기해줬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그러니까 귀찮죠, 내용이. 맞죠? 자,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뭐 좀 헷갈립니다. 맞죠? 맞나? 뭔가 애매하죠? 아니다가 많이 나오면 헷갈리죠? 말해. 그래서 역부터 합시다. 역은 뭐예요, 역?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면 XY는 2가 아니다.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헷갈리나? 얘가 헷갈리면 이놈의 대우를 수호해봐. 원래 명제가 대우가 아니고 내가 요거는 내가 만든 거다. 지금 이 문제에서 요걸 풀려고 헷갈리면 요거에 대한 대우를 적어볼게요. 요거에 대한 대우는 뭔데요? 뭐예요? XY 곱하기 2면 X는 1이고 그리고 Y는 2입니다. 이거 맞나요? 원래 문제가 아니고 난 요거에 대한 명제를 찾고 싶은 거야. 참 거짓을. 보기 힘들잖아. 아니다가 많이 나오니까. 맞죠? 대우 쓴 겁니다.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온 대신에 부정한 거야. XY가 2이고 2면 X는 1이고 그리고 Y도 2이다거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두 개 곱한 게 2라고 무조건 X가 1이고 Y가 2가. X가 2되고 Y가 1될 수는 없어요.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잘 봐. 얘가 지금 뭔데요? 거짓이죠. 맞지? 그럼 얘도 뭔데요? 거짓이라고요. 왜? 얘와 얘는 지금 대우 관계니까. 맞나? 그럼 발레가 뭔데요? 발레가. 끝났잖아. 금방 들어줬잖아. X가 2고 Y가 1인 경우. X가 2이고 Y가 1인 경우. 이거 맞죠? X가 1이 아니고 Y가 1이 아니다. 맞죠? 두 개 곱한 게 2 나와버리잖아. 맞지? 일단 역은 뭐야? 거짓이에요. 그러면 대우 써볼까요? 대우. 원래 명제입니다. 이거는. 원래 명제에 대한 대우예요. 원래 명제의 대우는 뭐예요? 이거 대우 씁시다. 뭔데요? X는 1이고 Y가 2이다. 이면 XY는 2이다.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가 1이고 Y가 2면 두 개 곱하면 2잖아. 맞지? 얘는 참이에요. 따라서 원래 명제도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참이 될 거다. 얘 명제의 대우니까. 맞지? 나는 이거 역을 구했는데 역을 참 것이 아직 힘드니까 이것도 대우 한번 써본 거야. 내가 그냥. 이해되겠어요? 됐나? 그 다음 3번.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자. 두 개 곱한 게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크대요. 맞나요? 틀렸죠? 왜요?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거든. 맞나요? 거짓입니다. 당연히 이 대우도 뭐가 되어야 돼요? 거짓이 되겠죠. 자, 일단 역부터 정리합시다. 역은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이면 됐나? XY는 0보다 크다. 얘는 참이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양수 양수면 곱하면 당연히 양수. 뭐 끝났고요. 대우 한번 써볼게요. 써보라니까 써보는 겁니다. 맞죠? 이미 찾았으면 원래 넘어가면 되잖아. 맞지? 우리는 참 거짓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칙으로는. 자, 대우 쓸게요. 얘는 뭔데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이면 이 말입니다. 맞죠? 맞나? 둘 중에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다? XY도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 아니 아니 이거는 맞다 이 말이가. 이 말은 맞는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개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것도 있지만요.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면 틀려 버리잖아. 맞지? 따라서 얘가 거짓이니까 얘는 뭐 내가 당연히 거짓인 걸 알 수 있죠. 맞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명제는 대우 쓰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맞지? 맞니? 4번 볼게요. 4번. 얘 발레 안 들어주고 되죠? 발레 X가 0보다 작다, Y가 0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맞죠? X에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 X에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죠. 맞지? 자, 4번은요. 두 집합 AB에 대하여. 자, 요거는요. 요거는 명제 조건이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에요. 이 명제를 뒷받침해야 될 부가 설명일 뿐이야. 이게 명제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로 적어야 돼? 원래 명제는요. 이거 뭐고 이거? 이 미친. 참을 적어놨어. 이 원래 명제입니다. 쌤 잠 적어놨죠. 자, 원래 명제는요. 합한 게 B면 두 개 A 합집합 B 한 개 B면 A는 B에 포함된다. 맞나요? 맞아요. A 합집합 B가 B면 A는 B에 포함됩니다. 되겠어요? 자, 이거 참이에요. 그 역은 써볼까요? 역은요. 원래 명제 적을 때 이렇게 적는다고. 두 집합 역이지만 잘 봐. AB에 대하여. 이거는 이 명제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일 뿐이야. 맞지? 이 뒤에 내용이 요 뒤에 내용이 명제죠. 실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거. 그러니까 뭐 돼?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면 맞나? A 합집합 B는 B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죠?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합하면 B 나오겠죠. 대우도 참이겠지?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요. 대우도 한번 써보자. 대우는 뭐예요? 제가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히 맞죠? 똑같이 나오고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A가 이거 부정 뭔데요? 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부정은 뭔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하면 망하는 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이겠지. 맞아요? A합집합 B는 뭐가 아니다? B가 아니다죠. 맞아. 이해됩니까? 됩니까? 얘는 뭐 쌤 참 거짓 안 밝혔어요. 굳이 어렵게 밝힐 필요 없잖아. 원래 명제가 참이면 얘도 막 참이니까. 됐죠? 되겠어요? 9번 봅니다. 자, 귀찮은 거 쭉 했다 맞지? 너가 적기에 귀찮았지만 뭐 쌤이 적었지만. 자, 얘도 볼게요. 다음 두 명, 이 명제가 참이래. 됐나요? 이 명제가 참이래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 명제가 참이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적어봐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두 개 더한 게 3보다 크면 최소한 뭐는 뭐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A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다.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된다 돼 있는데 자 형태가 헷갈리면 대우로 씁니다. 대우로. 대우 쓰면 이거죠. 두 실수.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여기에 나온 실수라는 부가 설명일 뿐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죠. 맞나요?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잖아. 맞지? 그럼 애들 둘이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3 되면 되죠. 맞나? 얘가 가장 큰 게 1이고 얘가 가장 큰 게 A니까 두 개 더해봤자 가장 큰 건 3밖에 안 나와야 되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A 더하기 1이 뭐일 때? 3일 때 성립한다는 거죠. 맞지? 최대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의 가장 큰 값과 얘의 가장 큰 값을 더해서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맞죠?
따라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무조건 뭐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다? 2다. 최대값은. 그럼 다시 원래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한 게 3보다 크대. 그때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크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얘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해되겠어요? 일단은 3단 논법 봅시다. 선생님 슬슬 목이 아픈데. 자, 봅시다. 우리 이어서 적습니다. 이어서 적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P이면 Q이다죠. 맞지? 자, 나 딸이면 나 Q이다지. 자, 이 식 두 개에서 같은 문자 하나 있죠. Q. 맞지? 그럼 Q로 만들어주자. 이거 대우수자. 왜 이게 맞는 말이면 얘도 맞는 말 만들어줘야 되니까 대우수면 되죠. 대우수면 얼마 돼요? Q는 R이다가 위치 바꾸고 부정. 위치 바꾸고 부정. 그럼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엮을 수 있어 없어? 자, 엮으면 엮기만 하면 됩니다. P이면 얼마다? Q이고 Q1이면 R이다죠. 됐나요? 자, 첫 번째 명제 하나 찾았죠. 자, 그러면 자동 이거에 대한 부정 또 적으세요. 자, 부정이란데 대우. 얘 대우 쓰면 얼마 돼요? 얘 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나달 됩니까? 맞죠? 얘 부정 쓰면 얼마 돼요? 나 Q 됩니까? 얘 부정 쓰면 얼마 돼요? 나 P 되나요? 맞지? 자, 요거하고 요것만 보고 문제 풀면 돼요. 자, 봅니다. P 뒤에 R 있어 없어? P 뒤에. P 뒤에 R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나? Not R 뒤에 Not P 있어 없어? 저 두 개 다 봐야 된다 했다 내가, 맞지? 있죠? Not P 뒤에 Not R 있어 없어? 없어요. Not Q 뒤에 Not P 있어 없어? 있죠? 맞나요? P, Q 뒤에 Not R 있나 없나? 자, 이게 참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참일 수는 있지만 뭐가 항상 참이진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항상 참이라는 거 묻는 거야. 그래서 지금 되는 건 뭔데요? 기역과 니은과 리을로 나오겠죠. 되겠어?